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랙의 재룡입니다. 자, 오늘은 신제품의 리뷰를 해보는 날인데요. 네, 오늘 준비한 신제품은 HG 우주용 자하남 양산기 준비해봤습니다. 발매는 2014년 12월 20일에 했고요. 가격은 1,400엔입니다. 예, 부속된 런너는 9장 정도? 예, 작은 것까지 합해서 9장 들어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14,000원에서 약 18,000원 정도 선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건담 G의 레콘기스타에 등장하는 국가죠. 아메리아에서 자체 개발한 양산형 기체고요. 애니메이션에서는 대기권에서 사용하는 자아남이 먼저 등장을 했었는데 뚱뚱한 형태의 그 베들레헴 장난 아닌 그 친구가 먼저 등장했는데 프라모델은 우주용부터 나왔다는 게 좀 독특합니다. 제 점수는 10점 만점에 6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족해 보이는 옵션 파츠나 관절 문제 등이 가장 컸다고 말하고 싶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외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자쿠 같은 컬러, 자쿠 양산형 같은 컬러가 돋보이는 기체인데요. 중간중간 이렇게 실로 포인트를 줬다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나 여기 스커트 내부나 뒤쪽도 실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약간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무장은 제거를 하고 외형부터 보도록 할게요. 타이트한 손. 가장 독특하다고 할 수 있는 건 저 개인적으로 얼굴을 꼽았습니다. 프라모델에서는 특히나 얼굴이 더 특징적인 게 일단 약간 개구구를 닮은 것 같으니 돼지코. 돼지코라기보다는 삼각이기 때문에 돼지코는 아니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바이저 내부에 모노의 바이저 부분에는 이렇게 테트론 실로 해서 얘네가 뭐 센서를 읽는다든가 그런 거를 좀 재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똑같은 형태의 실이. 그래서 3번을 붙여줬고요. 저는 입맛에 맞는 걸로 그냥 적당히 골라서 붙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리는 굉장한 베들레헴, 굉장하죠. 그리모어 같은 경우 이보다 더 뚱뚱했는데 아예 좀 위에서 압축을 시켰다는 느낌이 강한 이 배 복부가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손이 상당히 큽니다. 손 자체는 작은데 손목이 조금 길어서 이렇게 좀 손등이랑 손등 파츠랑 해서 좀 독특하게 생긴 손. 그리고 어깨 뽕이 장난이 아니죠. 어깨 뽕도 장난 아니고요. 다리 두께도 상당히 두껍습니다. 진짜 육덕진, 그런 육덕짐의 표본 같은 느낌의 양산기랄까요? 양산기 주제에 이런 육덕짐을 가질 수 있을 줄이야. 그리고 스커트 부분이 뒷부분이 가동이 되는데요. 상당히 펄럭펄럭합니다. 이게 은근히 헐겁기 때문에 이건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좀 뻥뻥하지만 느낌 때문에 아주 뭐랄까 효과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팩은 그리모어에서 약간 축소시켜 놓은 느낌 있고요. 가운데가 좀 파여 있는 것도 특징이죠. 몬테로에서도 이런 건 없었는데 그 정도 라일까요? 네, 외형이 그렇게 이거다 하고 할 정도로 특출난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부속된 손은 지금 쥐고 있는 무장용 주먹손, 구멍 뚫린 주먹손도 있지만 이렇게 완전히 편손도 두 개가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완전히 편손이기 때문에 되게 좀 밋밋합니다. 요즘 나오는 거 뭐 엑시아나 이런 애들처럼 이렇게 막 손이 꼬여 있는 이렇게 약간 구부러져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편손이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은 편손이 들어가 있다는 게 어디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외형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전 다음으로 이제 무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장으로는 빔 라이플이 있고요. 그리고 실드 내부에 수납되어 있는 빔 X가 있고요. 빔 X, 그리고 실드, 그리고 어깨 견부 발칸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일단 견부 발칸. 발칸은 이 어깨 부분, 어깨와 얼굴 사이에 있는 이 볼록 튀어나온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 푹 들어가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이 어깨 발칸인데요. 보통 헤드 발칸인데 보통 얘는 어깨에 발칸이 들어가 있다는 게 조금 독특했습니다. 그리고 빔 라이플. 빔 라이플 같은 경우는 파츠가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쪽 하나에서 파츠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손을 끼울 때 이렇게 손등 파츠를 떼어내서 이렇게 끼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좀 이상한 느낌 안 드세요? 얘가 없어요. 트리거에다가 방어쇠에다가 끼우는 손이 없습니다. 여기 없습니다. 여기. 예, 하다못해 뭐였지? G셀프도 요건 있었는데 자아남은 이게 없어요. 그냥 주먹에다가 그냥 끼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끼워보면 느낌이 오묘합니다.
방어제에다가 손가락도 안 걸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왜 이러냐, 이거 뭐냐, 이거 아무리 양산길하지만 이거 너무하지 않았냐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따로 수납하는 공간은 없고요. 그리고 빔엑스 쉴드 내부에 이렇게 접이식 형태로 수납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빼주면은 당연히 속은 비어 있죠. 예, 편 형태의 빔엑스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접혀있던 게 펼쳐진 거고요. 그리고 앞쪽에 빔 파츠, UV 반응하는 블랙라이트에 반응하는 빔 파츠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컬러링 자체는 뛰어난 편이에요. 예, 투과도도 좋고요. 예,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손에 쥘 때 여기만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여기는 손으로 쥘 수가 없어요. 두껍기 때문에 이렇게 두께가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손에 끼울 때 좀 아쉽지만 이렇게까지만 얘만 이렇게 끼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플레이 밸류가 살짝 떨어지지 않나. 이제 아이들을 이제 저연령대를 겨냥하는 건담 이 예, 트렌드가 저연령대 겨냥인데 그 플레이 밸류에는 쫙 못 미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쉴드, 다음으로 쉴드. 자, 쉴드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없습니다. 그냥 굉장히 심플하게 생긴 형태의 쉴드인데요. 내부에 요 볼 관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팔을 이렇게 끼워보면은 패드 이렇게 끼워보면은 자유자재로 그냥 맘대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회전도 하고 좌우로 움직이기도 상하로 움직이기도 하고 좌우로 움직이고 그러다 빠지고 한 번 더 이렇게 회전도 가능하고요. 굉장히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쉴드인데 문제는 어깨 장갑. 여기 보이는 이 어깨 장갑과 아주 간발의 차이도 아니고 대놓고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아무리 이렇게 해도 걸리고 안 걸렸다 해가지고 어깨를 살짝 들어주니 안 걸리네요. 다행입니다. 뭐 요 정도? 네. 아, 빼가지고 안 걸린 거였구나. 네, 얘를 계속 어깨에 걸려가지고 좀 가동 같은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다고 얘를 팔꿈치에 끼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네, 움직이기가 좀 불편했습니다. 정말 플레이 밸류가 살짝 떨어지는 건 아닌가? 예, 그런 의심을 갖게 되는군요. 자, 그러면은 네, 다음으로 이제 가동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가동률을 보도록 할 텐데요. 천천히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일단 목의 경우는 숙이는 건 상당히 많이 숙여지고요. 드는 것도 은근하게 들어집니다. 그리고 고개 돌아가는 거는 예, 방해가 없이 아주 잘 자연스럽게 움직이고요. 어깨가 조금 아쉬운데요. 예, 내부 폴리캡이 가동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살짝만 움직이면 이렇게 톡하고 빠져버리는 게 좀 아쉽습니다. 왜 빠지느냐? 이 폴리캡에 들어간 이 볼 조인트 보시면은 이 간격이 거의 없죠, 이쪽에. 그래가지고 끼워봤자 끼워진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움직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톡하고 빠져버리는 이런 좀 불편함을 갖고 있습니다. 네, 팔꿈치는 이중 관절을 갖고 있습니다. 요 밑에 하나, 이 위에 하나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 갖고 있는데. 예, 갖고 있어봤자 90도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딱 정확하게 엄청나게 완벽하게 90도 가동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손목이 빼보면은 손 파츠 예, 목 부분 보면 이거 가동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가동되게 생겼는데 가동이 안 돼요. 그래갖고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좀 불편합니다. 그렇게 썩 예, 만족스럽게 손목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약간 부족합니다. 다른 거에 비하면은 또 그래가지고 좀 예, 이것도 왜 이럴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더군요. 그리고 허리 위에 볼관절, 아래 볼관절 두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은 아주 잘 자연스럽게 회전할 수 있고 예, 앞뒤 가동하는 거, 좌우 가동하는 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만 허리 자체가 살짝 이 부분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앞뒤로 상하 운동을 하는 게 좀 헐겁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걸 꽉 껴도 들어가질 않아요. 헐거워요. 약간 헐거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도 좀 주의를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스커트 올리고 고관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관절은 또 나름 가동률이 좋아요. 쫙쫙 찢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것도 허벅지도 예, 회전도 충분히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아, 그리고 무릎이 아니라 무릎 보기 전에 얼마나 올라가는지 올라가는 거는 90도 채 못 올라간다고 해야 되나? 약간 못 미칩니다.
약간 90도가 못 미쳐요. 다리 뒤로 올라가는 것도 예, 그 고관절 축이 이 허벅지 앞쪽에 있기 때문에 예, 뒤로 돌아가는 것도 그렇게 예, 그 좀 약간 석연찮게 돌아간다는 게 좀 특징이네요. 예, 그리고 무릎 관절은 한계입니다. 그래가지고 90도, 정확하게 90도 조금 못 미치네요. 예. 이제 가동축이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가동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못 미치는, 90도 못 미치는 가동률을 갖고 있고요. 발목은 또 상당히 좋아요. 불관절인데 거의 이제 양옆을 거의 뚫어놔서 이렇게 예, 발목 가동하는 게 아주 자연스럽고 이렇게 되게 그 마음껏 양껏 움직여줄 수 있다는 게 특징이군요. 자, 그럼 가동률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특징 기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용 자아남 특징 기믹을 보도록 할 텐데요. 없습니다. 네. 그냥 대놓고 말하자면 별다른 기믹은 없어요. 그냥 무장이 잘 들어가 있다. 예, 디자인이 이렇게 생겼다. 조형이 이렇게 됐다. 정도.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눈에 띌 만한 그런 기믹은 없고요. 액션 포즈를 조금 더 취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간단하게. 하나 취해보도록 합시다. 라이플 액션을 취할 거고요. 그리고 실드까지. 끼워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또 라이플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깨에 좀 걸리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예, 자아남 약간 우주용 자아남 디자인 괜찮길래 약간 기대했거든요. 전체적인 디자인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오 이거 멋있다. 오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했다가 약간 뒤통수 맞은 격이라고 해야 되나? 발매하고 나니까 되게 별거 없어. 은근히가 아니라 대놓고 약간 요게 왜 1400엔? 이게 한 1200엔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느낌. 레콩기스타 애들은 전반적으로 약간 그 UV 클리어 파츠를 사용했다는 그런 프라이버시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품질 자체는 예, 유저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도 그렇게 돈을 그렇게 받아본 아니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네. 조용합시다. 예, 잡설 그만두고요. 액션 포즈를 간단하게 취해봤습니다. 이렇게 매뉴얼에 나와 있는 녀석 따라해봤는데 제가 상상해가지고 요 녀석 뒤에 있는 녀석 따라해봤거든요. 예, 나쁘진 않은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진짜 액션 포즈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신제품인 HG 우주용 자하남 양산형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예, 뭐랄까 레콩기스타 프라모델은 뭐라고 해야 되나 최신 기술보다는 기존의 제품의 안정성을 올린 그런 그런 게 아닌가라고 포장을 해봅니다.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좀 미묘하게 조금 뭔가가 부족하단 말이죠. 대체적으로 이제 이게 뭐랄까 스탠딩 포즈, 그냥 두 발로 서 있는 형태는 굉장히 멋있어요. 근데 액션 포즈 취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모습이 가끔 보여서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전 지금까지 건다블랙의 재룡이었고요. 저희 유튜브 구독 그리고 사이트 방문 많이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건다블랙의 재룡 인사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봐요. 바쁘시.